선택받은 잼민이들이 한 세계를 구하는 그 애니. 스토리와 캐릭터, 그리고 음악까지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었던 그 애니. 우리들의 추억 자체였던 그 애니. 전설 아닌 레전드, 디지몬 어드벤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디지몬 어드벤처는 7명의 잼민이들이 여름 캠프를 떠났다가 이상한 조류에 휘말려 이세카이인 디지털 월드 파일섬에 떨어지게 되었고, 거기서 귀엽게 생긴 디지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건 위험에 처한 디지털 세계를 구하기 위해 아이들을 강제로 소환한 것이었고, 제대로 된 판단도 못 내리는 어린아이들의 동의도 없이 생존 서바이벌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노숙을 하거나 음식을 자급자족하며 생존에 대해서 배우고, 디지몬들에게 속아 무임금으로 노동을 경험했으며 악의 세력에 의해 죽음의 냄새를 처음으로 느껴보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었다면 멘탈 붕괴나 트라우마를 겪었을 테지만, 역시나 선택받은 아이들이라 그런지 본인들의 힘과 디지몬의 도움으로 한 걸음씩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죠. 특히나 이 디지몬들은 아이들을 통해 진화를 할 수 있었고, 진화한 디지몬들은 강력한 힘을 얻어 악의 세력을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때로는 진화뽕에 너무 취해버린 나머지 디지몬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죠. 아무튼 모험을 다니며 착한 디지몬들에게 톱니바퀴를 박아버린 세균맨을 쓰러뜨리는 걸 시작으로, 노래는 못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정신나간 원숭이와 디지털 세계를 넘어 현실 세계를 위협하려 하는 뱀파이어를 쓰러뜨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나 싶었지만, 현실 시간의 1분이 디지털 세계의 1분과 같아서 디지털 세계에는 12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고, 그 시간 동안 디지털 월드는 어둠의 사천왕에게 지배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택받은 아이들은 다시 한번 디지털 세계로 돌아와 기계임에도 방수가 잘 되어 있고 콧물로 공격을 하는 메탈 시드라문과 작중 가장 찌질하면서도 사악하고 비열하고 초딩 같고 개같은 성격의 피노키몬, 메탈 그레이먼의 친척같이 생긴 전신 풀메탈 파워드라문, 그리고 이게 바로 악당이다를 보여주는 피에몬까지 어둠의 4천원까지 쓰러뜨리며 이젠 진짜 엔딩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아포카리몬이라고 하는 진짜 흑막이 따로 있었는데, 선택받은 아이들은 진정한 죽음을 경험할 뻔하다 겨우겨우 살아 돌아오며 결국 아포카리몬까지 쓰러뜨리고 그들의 모험이 끝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애니입니다. 이 작품의 주역인 선택받은 아이들은 각 인물마다 각기 다른 테마를 갖고 있는데, 그에 맞게 아이들에게 각각의 문장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그 문장에 맞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이 문장들은 아이들의 약점이자 콤플렉스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테일이는 모든 부분에서 용기가 뛰어나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때론 만용을 부리며 무모한 일에 타인을 끌어들인다거나, 매튜는 표현은 잘 못해도 동생을 비롯해 주변인들에게 정이 많지만 동생에 대한 과보호나 테일리에 대한 질투로 인해 번번이 팀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또한 소라는 멤버들을 보살피거나 케어해주는 엄마 같은 사랑을 주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강박으로 받아들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고, 한솔이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능력으로 팀을 전체적으로 서포트해주지만 지식만으로 사물을 판단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으며, 미나는 디지몬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순수함을 가졌지만 그 순수가 도를 넘어 응석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거기다 정석은 연장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팀원들을 위해 생하지만 성실함이 지나친 나머지 굉장히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아이들은 모험을 떠나면서 자신의 장점이자 콤플렉스인 문장을 어른의 시선이 아닌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봐주고 공감해주며 같이 해결해 나가는 친구인 디지몬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작품은 단순히 모험을 하며 악을 쓰러뜨리는 것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결점을 극복하며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띵작 그 자체입니다. 신테일의 외형 디자인은 디지몬 관련 작품을 최초로 만들었던 작가 야부노 테냐가 직접 구상했는데, 교복을 입히거나 반다나를 둘러보거나 안경을 씌우기도 해보고 과묵한 표정도 짓게 하는 등 작가 본인이 만든 주인공들의 모든 장점을 합쳐 최고의 주인공을 디자인하기로 마음먹고 만든 캐릭터가 바로 지금의 신테일입니다. 이마에 쓴 고글과 손목의 토시, 독특한 양말과 장갑만 봐도 누가 봐도 주인공임을 느낄 수 있죠. 테리가 그레이몬에게 진화하라고 행패 부리다 그레이몬이 암흑진화해버린 스컬 그레이몬은 기괴한 모습과 분위기로 등장부터 동심을 파괴해버리며 적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는데, 이는 재등장한 파워 디지몬에서도 다른 디지몬들을 두들겨 패며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디지몬 작품 중 거의 쩌리에 불과한 우가몬에 대한 설정에 우가몬이 가지고 있는 이 뼈몽둥이는 스컬 그레이몬을 쓰러뜨리고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었고, 한 줄 더 떠서 우가몬의 구급체인 타이타몬의 이 검은 스컬 그레이몬을 깎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족밥이네? 어드벤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브 주인공인 매튜는
잼민님에도 불구하고 중2병에 걸린 듯한 다혈질과 잦은 탈증, 동생에 대한 과보호와 테일리에 대한 열등감 등의 이유들로 가뜩이나 힘든 모험을 더 힘들게 만들어 매튜의 안티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테일리와 소라 커플로 이어지던 중 뜬금없이 파워디지몬에서 매튜와 소라가 이어지고 결혼까지 해버리는 대참사 때문에 매튜에 대한 이미지가 동료 여자친구를 뺏어버린 공식 NTR 캐릭터가 돼버리고 우정의 문장이 배신의 문장이었다며 다시 한번 엄청난 수의 안티팬을 생성하게 됩니다. 파피몬의 파란 가죽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본인 피부처럼 보이지만 이것의 정체는 굉장히 겁이 많고 부끄럼쟁이인 성격 때문에 가루몬이 남긴 데이터를 모아 만든 모피 옷입니다. 가루몬 자체가 다른 디지몬들이 두려워하는 디지몬이라 몸을 지키는데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다 떠나서 파피몬이 가죽을 벗으면 다시 써라. 누가 봐도 썸타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 내 모습들과 연인처럼 계속 등장하는 공식 일러스트만 봐도 당연히 이어지는 건 테일리와 소라일 것만 같았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뜬금없는 매튜 NTR 행으로 소라 또한 엄청난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민심의 감독은 제작 초기부터 소라와 매튜가 이어지는 설정을 해놨다고 말했지만 거의 말도 섞지 않았던 두 캐릭터를 엮어놓고 원래 애들이 이렇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라고 해봤자 설득력이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감독의 기획에 소라가 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소라의 파트너인 피오몬은 설정상 시드몬의 머리를 쪼아모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시드몬은 미나의 파트너인 팔몬의 인형기 버전입니다. 어릴 때는 강력한 힘으로 적들을 쓰러뜨리고 다니는 테일리와 매튜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한소리가 디지털 세계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주고 선택받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흰수염 도사와의 연락도 담당했으며 극장판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메가몬의 진화를 도와주는 등 사실상 입만 털고 디지몬이 다 해주는 테일리와 매튜보다 훨씬 캐리력과 능력이 있었죠. 특히나 한소리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을 전부 대학 교수급으로 마스터했으며 대학교 3학년에는 직접 회사를 세워서 경영하는 것만 봐도 텐타몬은 한소리의 파트너 아니랄까봐 다른 디지몬에 대한 정보들을 텐타몬이 대부분 설명해줍니다. 거기다 텐타몬의 성우와 안녕하세요. 전 텐타몬이고요. 잘 부탁드려요. 여보! 해설력 성우는 이것이 바로 신비한 세계로 끌려들어온 7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걷게 될 길고도 매우 짧은 여름방학의 시작이었다. 둘 다 홍시호 성우라서 진짜로 작중 설명 관련은 한소리 아니면 텐타몬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시하고 털털한 스타일의 소라와는 다르게 미나는 상냥하고 발랄한 성격에 미소녀 같은 스타일과 아이돌 같은 비주얼 때문에 비주얼 면에서는 메인 히로인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다 노래가 능숙하다는 설정이 붙어서 25화의 디지몬 대표 띵곡 안녕 디지몬을 부르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레전드이기도 하죠. 반대로 테일리의 노래 실력은 본인 또한 어린 나이임에도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희생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팀을 이끌었으며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툭하면 싸우는 다혈질들을 말리거나 이기적인 동료들을 설득하며 언제나 본인 일보다 일행 전체를 중요시하는 성격이기에 디지몬 시리즈 최강 멘탈갑 데인비라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단 한 번의 흑역사가 있는데 난 맛없으니까 잡아먹지 마! 뭐야? 그럼 난 맛있다는 거야 뭐야 이 친구! 그래도 남다 낫겠지만! 오빠가 이러고도 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 쉬라몬은 조그만 물고기들을 조종하는 물고기 행진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언뜻 봐서는 식량 보급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애초에 식용 물고기와는 생김새나 종류가 달라 보이는 걸 보면 역시 식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자기가 소환하고 먹는 거는 반칙일지도. 어드벤처의 마지막 화에서 모두가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리키와 나리만이 본인의 디지몬에게 다시 만나자는 희망적인 말을 하는데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꼭 올 거야. 정말 나중에 또 만나. 또라고? 응, 또. 이 둘만이 후속작인 파워 디지몬에서 한 번 더 선택받은 아이가 됩니다. 고양이형 가트몬의 완전체 진화가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라서 궁극체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기대를 했지만 네?
첫 등장부터 궁극체였던 오그레몬과 메탈거르몬을 트럼프 가문으로 한방콘대고 등장한 사천왕 중 리더이자 가장 강력한 디지몬인 피에몬은 피에로에서 모티브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당시 피에로 공포증이 있던 아이들에게 피에몬이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다 천원장으로 선택받은 아이들의 디지몬을 손가락만한 이용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과 아이들을 추격하며 죽이려 하는 모습들 때문에 엄청난 인상을 줄 수 있었죠. 이 때문에 최종 보스는 아포카리몬이었지만 피에몬의 강력한 인상에 아포카리몬이 최종 보스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아포칼리몬은 진화의 흐름에서 도태당한 나고자들의 원한이 결집된 응집체로서 디지몬이라 할 수는 없지만 도태된 디지몬들의 집합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하기 위해 진화하고 발전하며 적응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화나 적응을 못한 생명체는 도태되고 멸종하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다시 말해 아포칼리몬은 그 이면에 도태되고 멸종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들의 원념을 호소하고 이러한 슬픔을 복수하는 캐릭터인 것이죠. 아포칼리몬은 비록 중간 보스인 피에몬의 인상을 넘진 못했지만 나름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대사 덕분에 블랙 오그레몬의 대사들과 함께 디지몬 띵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대체 뭘 어쨌다는 거지? 뭐 때문에 너희만 웃고 우린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고? 너희처럼 눈물과 감정이란 걸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만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든 거지? 살고 싶었어. 살아남았어. 우정을, 정의를, 사랑을 논하며 이 세상을 위해 못 맞춰 일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린 이 세상에 있어서 필요가 없었단 말이냐. 존재 가치가 없었던 거냐고. 이 작품은 유독 성우 중복 캐스팅이 많은데 대표적인 동일성으로는 테이리와 파단몬, 매튜와 팔몬, 리키와 피어몬, 소라와 시라몬 과트몬, 미나와 아구몬, 서기와 파피몬 등이 있었습니다. 어드벤처 때 인물들과 감성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서 유독 어드벤처 관련 후속작이 많은 편인데 뭐 일단 파워 디지몬은 대표 후속작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방영 15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는 엉망인 연출과 적화 그리고 마탱이가 가버린 눈 디자인 등의 수많은 문제점들로 역대급 망작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의 후속작은 없을 줄 알았지만 2020년에 나온 어드벤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극장판 디지몬 어드벤처 라스트 에볼루션 2년이 개봉했었는데 트라이보다 깔끔해진 작화와 연출 거기다 어른이 되면 파트너 디지몬이 사라져버린다는 감정이입 가능한 스토리 오메가문을 뛰어넘진 못했지만 새로운 진화체인 초궁극체가 등장해서 뭐 호불호는 좀 갈려도 큰 호평을 들을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 마지막 아구문과의 이별 장면에서 다이치 웃기고 났다네 솔직히 울었습니다. 또한 어드벤처의 패러럴 월드를 기반으로 세계관 또한 2020년에서 시작하는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작이 2020년 4월에 방영되었는데 기존 팬들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감성과 현대인 2020년이 잘 결합되었고 작화와 액션에도 큰 문제가 없어서 비교적 평타를 치는 작품이었지만 일본 방영 애니네에서 10위권도 들지 못하는 아쉬운 인기를 보여줍니다. 이는 아마도 작품의 퀄리티보단 더 이상 디지몬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기도 하죠. 솔직히 저도 중간까지 보다가 뭔가 지루함을 느껴서 더는 시청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설마 나도 어른이 되면서 디지몬과 멀어지게 된 걸까? 포켓몬보단 역시 디지몬.